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헤드 시작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지역구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광역의원 선거구는 현재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2선거구에 포함된 온천 1동이 제1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광역의원 기준 부산 지역 하한 평균 인구는 3만 9,900여 명, 상하는 11만 9,900명입니다. 동래구 제2선거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13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데다 올 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어떤 공약들, 그 주민들과 접촉들 자체가 다시 후보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초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예정보다 한참 미뤄진 상황 속에 부산시의회 역시 구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친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운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 민주당에서는 나와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온천 1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쪽 선거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일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지역 후보가 다른 인물로 바뀌면서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줄어 결국 정당 중심의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구가 빨리 확정돼서 어떤 의원이 나올 건지를 알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이 된 거죠. 알 권리와 투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오는 4월 26일쯤 마무리될 예정인데 선거구 획정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